취등록세까지 하면 네, 큰 거 한 장은 넘어갈 네.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아우디 프로모션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우디 보조금이 그렇죠. 우리에게는 뭔가가 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서입니다. 저는 아우디의 신차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야,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야 나오네요. 아우디의 Q8 e-tron입니다. 쪼로롱. 근데 아우디 하면 사실 e-tron이 있었잖아요. 아우디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온 전기차가 바로 e-tron이었습니다. 근데 Q8 e-tron이면 가솔린 사이즈의 숫자가 일단 8이잖아. 8이 붙었으니까 좀 큰 차다.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렇게 살짝 둘러보잖아요. 사이즈가 아주 큰 차량은 아니기는 합니다. 일반 Q8 가솔린처럼 좀 웅장한 느낌은 조금 덜 하긴 해요. 요렇게 사이즈가 Q8치고는 컴팩트한 느낌이 들 겁니다.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Q8 e-tron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나왔던 그 아우디의 e-tron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차명을 변경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Q8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전기차가 됐다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아우디의 그냥 전기차 1바 그 e-tron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우디 내부에서 사실은 차명을 변경하면서 아우디 전체의 전기차 라인업을 한 번 더 좀 다시 셋업하는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딱 전면을 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아우디의 e-tron 전기차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아우디 특유의 내부 이 그릴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아우디 4링 있잖아요. 좀 더 2D 느낌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요. 이 싱글 프레임 위쪽에서 이렇게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밤에 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불빛이 착 드러나게 하는데 그러면 얘가 좀 더 2D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3D로 보이게 되는 거지. 지금 주간이라서 사실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좀 요런 가운데 전면부에 차량의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세련되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측에 딱 봤을 때 아우디가 조명회사로 유명하잖아요. 요거 이 램프가 들어올 때 촤르르륵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의 그런 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요게 액티브 형태로 이렇게 셔터도 드러나게 됩니다. 안쪽에 이렇게 냉각도 해주고 효율성을 좀 높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측면부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전기차다 보니까 공기 역학, 에어로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안쪽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휠에서부터 또 발생하는 이런 뜨거운 열들을 식혀주는 그런 효율도 좀 좋아지겠죠? 곳곳에 이런 에어로 다이나믹 형태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휠 자체도 전기차 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평평하고 좀 더 공기의 흐름을 잘 이렇게 진하게 길을 터놓고 만든 휠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측면부에서 봤을 때 특이한 점은요. 여기 우측에 이렇게 충전구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내리시면 안쪽에 좀 고급지게 내려왔어요. 이게 다시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차를 돌아서서 왼쪽으로 가도 충전기가 있다. 이 좌측에 있는 충전구는 아래쪽에 이렇게 다 해서 급속까지도 가능한 충전기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우측에 있는 충전기에서는 완속만 가능하다는 거. 요런 사이드 미러 같은 게 이게 사실 차에서는 되게 두껍잖아요. 요 친구도 이제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해서 확 사이즈를 줄여서 좀 더 차에 딱 붙어있게 만들 수 있게 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량은 옵션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이고요. 진짜 그런 차량은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와, 이렇게 오묘한 햇빛 컬러를 딱 받으니까 이게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코랄빛 레드예요. 여성분들의 그 화장품에서나 볼 것 같은 아주 고급지고 오묘한 레드색 컬러인데요. 스포티한 느낌도 들면서 블랙 색상이랑 딱 조화를 이뤘을 때 맵시가 이게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차량으로 보니까 이 아래쪽 그릴 아래쪽에 e-tron이라는 글자도 왠지 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딱 측면을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사이드 카메라 미러가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에어로 다이나믹을 생각할 정도면 이 측면부에 있는 도어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그냥 탁 플랫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도어 캐치는 좀 일반적인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 형태를 띄고 있는 게 좀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자, 이 차량의 측면부부터 맵시가 조금 다르게 뭔가 느껴지는 부분은 뒤가 더 이렇게 착 내려오는 형태죠. 약간 쿠페 형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에 범퍼에 약간 라인, 약간 S자 모양의 이런 라인들도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얘는 아우디에서는 스포트백이라고 하는 모델이고 사실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차량이 좀 노멀한 SUV의 형태를 띄고 있죠. 자, 후면부 깔끔합니다. 뭐 군더더기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기존의 이트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이렇게 범퍼부에 역시 이트론이라고 한 번 더 음각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세련됐다고 느껴지고요. 아래쪽에 범퍼는 아주 깔끔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뒤쪽에서는 Q8이라는 차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닥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잖아요. 자, 다시 넘어가서 Q8 스포트백 이트론을 보시면 레터링도 일단 블랙 색상 들어와서 더 눈에 띄고 그리고 왼쪽에 요렇게 요런 배지 같은 게 또 들어가게 돼요. 좀 고성능의 스포티한 차량임을 드러내주는 요런 배지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뒤에서 봤을 때 아, 얘는 조금 달리는 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요소로 보이네요. 자, 요렇게 실내에도 한번 싹 들어가 보면요. 깔끔하죠? 사실 기존의 아우디 이트론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적인 실내 느낌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우디 인테리어가 패밀리 룩처럼 이렇게 분할된 디스플레이와 함께 더불어서 좀 입체감 있는 대시보드 이런 게 좀 비슷하거든요. 앞쪽에 보셨을 때 이렇게 스티어링 휠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공조부 터치로 작동하는 부분들 그리고 계기판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안녕하세요. 보시면 이트론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좀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에 비상등 누르실 때도 약간 햅틱 반응이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버튼 드러나게 되고 스타트, 스탑 버튼, 시동 버튼 그리고 변속기 형태 조금 특이하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공간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좀 물건을 수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도어부를 봤을 때 이런 게 다 음각 형태예요. 그러니까 도어 같은 거 하나에도 좀 음각, 양각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브랜드사거든요. 그래서 실내를 봤을 때 좀 깔끔하기도 하고 세련된 느낌이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트는 그냥 좀 성실한 스타일의 느낌이죠. 특징이 확 느껴지진 않고 아주 깔끔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막 흙먼지가 날리는 오프로드 길인데 어떠세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심한 오프로드 코스는 아니라서 요 정도 웬만한 차들은 다 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로가 좋지 않은 곳에서의 서스펜션 세팅값 자체가 굉장히 좀 평탄하게 큰 굴곡 바운스 없이 좀 완만하게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이 감각이 참 좋네요. 출발하겠습니다. 내려오시면서 브레이크에 발을 떼지 않아도 속도가 그렇구나. 잘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네. 발을 떼도 일정 속도로 그러네. 천천히 내려가는. 이게 드라이브 보드 그리고 S보드로 되어 있는데 S보드로 놓게 되면 내려가실 때 조금 더 속도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드라이브 보드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나 S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됐어. 이제 가득 가볼까? 뭐 아무 느낌 없이 빠지는데? 그지. 너무 가볍게 빠져서 약간 허탈할 정도인데요? 역시 아우디는 콰트로. 콰트로다. 아, 콰트로. 콰트로 아니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가파른 어필 구간. 바로 가파른 어필 구간이 시작이 됐지. 이야, 아주 그냥 아우디 랭글러구만.
뭔 소리야. 지금 실스핀이 전혀 나지 않은 상태로 왜 이럴까. 자, 저는 신형 Q8 이트론에 탑승했습니다. 아, 게스트와 함께요. 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 이게 자동차 행사로 오면 사실 이렇게 랜덤하게 그쵸. 시승조가 예. 짜여지는데 진짜 너무 반갑게도 제가 너무 잘 알고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유, 아닙니다. 네. 저랑 엄청 친한 선배와 함께 같은 월급쟁인데요. 너무 재밌는 좀 시승을 시작을 하게 네, 돼서 그리고 또 너무 좋은 차와 함께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사실 Q8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렇죠. 부분 변경이에요. 솔직히 네, 이트론의 부분 변경이라서 이름 조금 바꾸고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어요. 많이 커졌던데요? 네. 114kWh의 대용량 배터리가 리튬이온으로 탑재가 됩니다. 네. 기존에 90-45kWh 급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돼서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나온다? 368km. 근데 조금 의아하긴 하죠. 왜냐면 뭔가 100kWh 넘는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갔다 하면 그치. 사실 주행거리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높은 숫자 기대하게 되죠. 맞아요. 근데 사실 주행을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 계기판을 봤더니 이미 앞자리 숫자가 4이긴 했어요. 네. 한 420km 정도는 1회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정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엔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네. 지금 스왑 포인트에서 이제 최서영 기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운전했을 때 느낀 가장 큰 특징은 실주행 전비가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회생 제동을 통해서 전기차는 에너지를 계속 회수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늘려주잖아요. 네. 차가. 근데 그게 이 Q8 이트론 탔을 때 좀 극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맞아. 실제로 그 회생제동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안쪽의 부품이 대거 다 바뀌었다고 말했잖아요. 맞아요. 네. 모터의 코일 개수가 좀 늘어난 변화들도 분명히 큰 장점이 되죠. 그만큼 더 회생제동을 되감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네, 얼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아. 우리가 탄 이 차는 사실 스포트백이 아니에요. 근데 스포트백 모델은 어쨌든 S라는 배지를 달고 나오잖아요. 네. 걔는 무슨 막 제로백이 4초대고 이 전기차에서 무게가 무겁단 말이에요. 그렇죠. 2.6톤이 넘는데 와 진짜 무겁다. 근데 와. 속도는 제로백이 4초대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거기다가 뭐 최고 출력이 500마력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녀석 네. 스포츠백이 아니라 일반 Q8 이트론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국내에는 50 콰트로 55 콰트로 두 가지로 나뉘고 지금 시세 행사 차는 전부 다55 콰트로입니다. 이 녀석은 최고 출력이 402마력 최대 토크가 67.7kgm를 발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뭐 만만한 애는 아니야. 그러니까요. 솔직히 67 토크면 웬만한 가솔린 차도 진짜 대배기량에서만 나타날 숫자이고 굉장히 어마한 출력은 맞지만 무게가 2.6톤이나 되기 때문에 그쵸. 실제적으로 체감 가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빠르진 않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주행하면서 느끼는 게 선배는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 뭐 같아요? 지금 딱 이 순간 지금 고속도로를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우리 둘이 똑같이 느꼈잖아요. 진짜 똑같이 느꼈어. 와 고속 안정성이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전기차들 통틀어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저도 너무 좋았어. 좀 충격적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크루징을 할 때 이 필링 있죠. 네. 주행 질감이 너무 부드러워. 생긴 거는 아니잖아요. 생긴 건 SUV잖아요. 근데도 이 육중한 몸을 배터리까지 지금 꽉꽉 실려 있는데 그렇게 달려준다는 게 재밌었어. 그래서 시속이 사실 100km대 훨씬 중반 이상까지 이렇게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느낌 체감상은 한 60-70kWh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속 안정성이 좋다라는 차들을 얘기할 때 내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한 20-30km 더 속도계가 찍혀 있으면 고속 안정성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 이 녀석은 진짜 과장 조금 더 하면 한 절반 정도? 맞아요. 우리가 또 어마어마하다고 느꼈던 게 하나 있잖아요. 승차감? 아니
뭐? 가격. 가격. 바로 훅 들어오네요. 아. 아니, 솔직히 저는 아우디의 신차를 진짜 기다렸어요. 네. 나도 A6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우디는 타보면 아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타봤을 때 오너들은 진짜 편하게 탈 수 있는 차. 네. 그런 차들이 왜 이렇게 자주 다양하게 안 나오냐. 아우디 코리아 신차를 내놔달라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드디어 나와서 너무 반가웠던 거야. 네네. 네. 가격을 딱 보고 나서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어, 가격이 많이 네. 높긴 높아요, 솔직히. 네. 이 차량이 사실 아우디의 전기차에서는 플래그십이긴 합니다. 네. 가장 최상위의 얼굴인 모델인데 억지로 하죠. 네, 그렇죠. 네. 취등록세까지 하면 네, 큰 거 한 장은 넘어갈 네.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아우디 프로모션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우디 모조금이 그렇죠. 우리에게는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제품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 진짜 괜찮아요. 진짜 그러니까 좋아요. 사실은 이제 성환 선배랑 저랑 둘 다 이 가격을 한번 뜯어보면서 야 이게 괜찮을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게 먹힐까? 이런 진짜 냉철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가격을 떼어놓고 나서 차량의 주행감, 승차감만 한번 봤더니 물건이긴 한 거야. 와 맞아요. 어. 일단 기본 에어 서스펜션. 아 그니까 아 너무 좋죠. 아 이게 에어서스가 한번 들어간 차를 타면 못 내려올 것 같아.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심지어 이 아우디 QA 니트론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의 세팅 값도 너무 절묘하게 잘 해놨어요. 이 전기차다 보니까 차 사이즈가 어쨌든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유턴 할 때 이럴 때 회전 반경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기존에 비해서 더 유리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시장에서 조금 더 눈에 띄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좀 냉철하게 얘기를 하면 시장과 비교를 하려면 결국 국적은 라이벌과 비교를 하는 건데 2급의 네, 2급의 라이벌 이제 독삼사죠. BMW 벤츠와 비교를 해 놓고 보면 이런 인포테인먼트 요소라든지 무언가 와우 포인트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네. 그렇죠. 진짜 딱 정확히 말씀하신 와우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아쉽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익숙한 맞아. 내연기관의 이런 타면서 자꾸 까먹어. 이게 전기차란 사실을. 전반적인 그 UX, UI를 좀 비슷하게 가져가려는 것도 일종의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대한 이질감 없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썼다라는 추측은 충분히 그래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다. 맞아요. 회사들마다 방향이 다르잖아요. 뭐 어떤 맞아요. 회사는 완전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전기차는 완전 새로운 물건이야 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전기차가 처음으로 다가가기 이제 부담스러운 소비자들한테 최대한 내연기관의 향수와 그 기억을 온전히 그냥 그대로 넘겨서 그렇죠. 그렇게 뭐 전략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급가속을 한번 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살짝만 그냥 한번 지금 살짝만 흉내만 내볼게요. 이거 봐. 그러니까 느꼈죠? 전기차의 강한 토크로 머리 빵 치는 이런 그런 게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내연기관 차량 같아요. 이 필링이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요. 대중적으로 QA 니트론을 사는 사람들은 50 아니면 55 카트로를 살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가속이나 감속이나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맞아. 자연스럽단 말이 되게 와닿는다. 진짜 내연기관 차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차는 어떤 사람이 타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아우디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좋아하는 소비자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전기 SUV 한번 사보고 싶은데 조금 부담스러운 무언가 이런 가속 페달의 감각 아니면 맞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기존의 가솔린 디젤 차와는 운전 스타일이 너무 많이 달라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덜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차라고 생각이 들고 디자인은 개인의 영역이니까 뭐 제가 굳이 말을 하진 않겠지만 일단 조명 화려하고 세련되고 뭐 휠 멋있고 막 이런 거 뭐 아우디 원래 잘 하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도 이제 플러스 점수로 주고 싶고 공감해요. 네. 그렇죠. 저도 아우디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가 좀 있는 소비자들이라면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네. 타보시라고 한번 추천드리고 네. 싶어요. 그리고 이 차는 그냥 전시장에서 보는 거 말고
시승 프로그램이든 뭐 딜러사별로 꼭 한번 타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진짜. 기술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퀄리티가 좋아요. 그쵸. 그게 이 차 가격의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아우디의 슬로건을 너무나도 잘 수행하는 차 같아요. 기술을 통한 진보. 맞아요. 전기차로 넘어가고 싶은데 전기차 승차감은 좀 걱정된다 이런 분들이 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에어서스가 좀 빵빵하기 때문에 아까 진짜 제가 방지턱을 굉장히 세게 넘어갔는데 거의 뭐 아 너무 좋았어. 스무스하게 넘어가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이 차량의 좀 프리미엄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종합해 보면 네. 저는 고속 안정성, 그 다음에 승차감, 요거 두 개가 가장 크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신형으로 오면서 더 좋아진 전비라든지 실주행 가는 거리 368km를 주행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제 주행을 할 때는 400km 이상 가는 차임이 확인이 좀 되긴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막 엄청 때려밟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렇죠. 딱 그 420 아니면 450 사이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지금 땡볕에 여름에 타잖아요. 게다가 지금 에어컨 계속 틀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겨울철에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이 차를 탄다면 그때는 또 모르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때 한번 또 시승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든지 다 동일한 조건이긴 하거든요. 모든 전기차들은 다 겨울에 기본적으로 좀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우디가 어떤 방식으로 이 배터리 전력을 관리를 했는지는 겨울에 QA 니트론을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의 경쟁차 뭐를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뭐 벤츠 EQS라든지 BMW iX 등을 꼽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냉정하게 이 크기나 이 형태로만 봤을 때는 EQE 정도로 비벼야 되는 게 맞긴 그렇죠. 하거든요. 맞아요. 좀 더 아우디에서 좀 확실하게 큰 차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기대해볼만 합니다. 진짜 대형 네. 전기 SUV 있잖아요. 아우디가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이 전기차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개발해왔던 그리고 굉장히 과감하게 라인업을 넓혀왔던 차이기 때문에 저는 뭐 더 큰 차, 뭐 중간 등급의 차 다양한 라인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우디의 전동화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보면 이 만듦새 하나만큼은 진짜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만듦새라는 말씀 너무 공감해요. 네. 아우디는 타보면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안 타보면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분들도 꽤 계셔. 근데 맞아. 타보면 좋은 차는 맞다. 근데 QA 니트론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다. 그래서 정말 이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와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확실히 고려해보면 하고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선택지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QA 니트론을 한번 타봤는데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다? 한 7.25점에서 7.75점 사이까지라고나 할까요? 네. 한 중상 정도 바라봅니다. 네. 그 좀 마이너스 포인트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마이너스 포인트는 아무래도 네. 이건 크기가 조금 아쉽다. 크기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완전히 막 패밀리카로 이용하는 정말 동급 이 큰 차량에 대비했을 때는 네. 실내 공간이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쉽다, 실내 공간.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제 너무 익숙하다. 이런 게 조금 마이너스긴 한데 이 전기차, 특히 자동차라는 이동의 기본적인 맞아요. 이 기술 노하우 근본은 있어요. 근본은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근본은 네. 진짜 좀 다르긴 해요. 완전 달라요. 이게 그냥 뼈 자체가 완전 다르다 보니까 아무리 치장하고 꾸미면 뭐합니까? 맞아요. 뼛속 혈통 자체가 다른데 그쵸. 이게 고속 안정성, 서스펜션, 뭐 풍절음 이 모든 영역에서 너무 잘 체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우디 QA 니트론 같은 경우는 구입해서 타면 탈수록 만족도가 점점 막 배로 늘어날 차 같아요. 내 차로 오랜 시간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정말 진국이 나오는 그런 차가 아닙니까? 해장국인가요? 아, 네, 그렇죠. 네. 그 24시간 끓이는 그런 데 있잖아요. 무슨 옥 막 이런 거 있잖아. 10점 만점에 저는 8.25점
2점 주겠습니다. 어, 네. 저보다 조금 높네요. 조금 더 드린 이유는 네. 오프로드를 달려보면서 가산점을 줬어요, 제가. 아, 진짜. 어, 아까 오프로드 진짜 체험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막 우리가 범피 구간 넘고 막 정말 막 오르막 내리막 하는데 얘가 의외로 오프로드 모드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 경사에서 자동으로 이 차량의 속도를 줄여주는 이런 제어 기능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똑똑하게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저도 좋았어요. 좀 의외로 약간 장거리 많이 뛰시고 시골길 많이 달리시고 이런 분들이 엄청 편하게 탈 수 있는 올 어라운드로 즐길 수 있는 차라는 점에서 한 0점 몇 점 전 더 좋습니다. 어,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진짜 우리 오프로드를 달렸을 때 꽤나 만족스러웠죠. 저희는 또 다음번에도 뭔가 시승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 후배님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 빠이.